김포 지하철 개통 45일 전입니다. 6월 12일 수요일 소식을 한 번에 전해드리는 김포 1분 뉴스 시작합니다. 인천시의 붉은 수돗물 사태와 관련 김포시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제일 처음 고도 정수처리 시설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사용해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김포 평화자유구역에 전기차 테마단지 조성이 추진됩니다. 2만여 세대의 공동주택 계획도 포함됩니다. 7월 1일부터 버스 노선이 대폭 개편됩니다. 김포 지하철역 중심으로 환승 체계가 구축됩니다. 김포 한강 신도시 지하차도 방음 터널이 이달 중 준공될 예정입니다. 국도 48번의 나진교 재가설 공사로 차선이 줄어듭니다. 주의하세요. 김포문화재단 평화문화본부장의 김성규 사무국장, 문화예술본부장의 김현아 전 성대 교수가 임명됐습니다. 한국문인협회 김포지부가 제4회 김포문학 신인상 작품을 공모합니다. 조례 개정으로 톡리장 협의회가 신설될 전망입니다. 축사 입지는 더욱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포시 자원화센터가 대기오염 물질 감축으로 환경부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김포시가 여름 환경오염 행위 특별지도 점검에 나섭니다. 보건소는 장마철 감염병에 유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지난해 예산 편성과 집행에 문제가 있다는 보도에 대해 김포시가 법령 위배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30일 김포에서 제2회 글로벌 K-탑 뷰티 엑스포가 열립니다. 내일 미세먼지 없고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 지금까지 김포 1분 뉴스였습니다. 저희도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